형님 그러면 어떻게 저희 일단 너무 배가 고파요. 아, 그래서 예. 어디로 가? 아침에 돼지국밥이 아 국밥 한번 먹어봐봐. 아침에 먹는 돼지국밥이 되게 인상 깊을 거야. 아 일단 오케이 알았어. 돼지국밥이었고 어. 뭐, 아침 뭐 하려고 그랬어? 저는 맥모닝 이런 거 먹죠. 아 맥모닝 부산점. 아니, 잠깐만, 부산점이라뇨. 부산에 하나만 빼고, 부산에 하나만 빼고,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죄송해요. 이게 우리 지하철이야. 지하철이 4번선까지 있는데, 야. 아, 맥모닝이야. 생각 가볍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맥모닝 이런 거 먹죠. 아, 부산점이라네요. 근데 어쨌든, 근데 서울 분들 오셨으니까, 혁영이 그래도 이제 서울 분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먹이고 싶어 하는. 네. 약간 한번 좀 대중적인 걸 한번 먼저 먹고. 그죠? 대표하는 거 하나 먹어야죠. 돼지국밥 집 보면 혁이가 아는데 아니면 뭐 아니, 자주 갔던데 아니면 또 여기 영화 새집 아니라고 언제 저번 달에 오픈한 집 아닌데 처음 오셨네요. 어 자혁 씨 여기 올빼입니다. 여기 진짜 이름인가? 아니 근데 여기가 예전에 영화 촬영하면서 거기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한 달 반을 거기서 맨날 점심 거기서 먹었단 말이야. 아, 지금 소개하는 데가. 그러면 거기 가보죠. 아, 먹고 간 다음에. 아, 저기 있네, 저거. 우와. 아, 맞네, 돼지국밥. 새 건물이네. 뭐야, 왜 새 건물이야? 하여튼 네. 사장님 오셨습니까, 갑자기? 네 사진 걸려 그런 거 아니냐? 야, 여기 너무 새 건데? 야, 이거 서울 같은데? 여기 그냥 서울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도 나 이거 시장에서 본 거 같아. 서 있어. 안녕하세요. 어, 어서 오세요. 네네. 우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제자 저기 있었지 않았어요? 예. 그냥 온 줄 알고. 오래됐어요? 아니, 여기 그 장혁 형님 여기 단골집이시라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예. 예전에 거의 한 달 반을 촬영하면서 저쪽에 있을 때 매일 와서 먹었거든요. 예. 다행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 이거. 예. 돼지국밥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달 반을 먹었는데 맨날 이제 내려다 주면 물 나가는 거 스마이크 댄스 범스 스마이크 댄스 범스 스마이크 댄스 범스 아유, 맛있겠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돼지국밥에 또 부추 딱 많이 넣어가지고. 아, 부추를 많이 넣어야 부추가 요 새우젓이랑 다대기 같은 거 좀 해가지고 네. 먹으면 맛있어. 가끔 요거 쌈장 해가지고 가끔 요거 더 먹으면 맛있죠. 쌈장 해가지고 가끔 요거 더 먹으면 맛있죠. 어? 쌈장을 넣어서 먹어요? 쌈장 쪽지씩 넣어가지고 넣으라고 있는 거니까 쌈장을 넣으라고 먹기는 애매하지 않아? 아, 근데 짜지 않아? 근데 넣어서 맛있어. 먹어도 맛있어. 쌈장은? 어. 요즘에는 그렇지. 와, 여기 뭐가 많네. 매운 고추장. 예. 아 이거 먹고 약간 식곤증 바로 그러니까, 쏟아질 그러니까. 것 같은데? 배불러가지고 맞아 여기가 배워야지. 이상하게 낮에 너무 식곤증이 많이 와 부산이 특히나 부산이? 따뜻하니까 부산이 식곤증이 특히 많이 온다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여름에 진짜 나 가만히 못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런 부산에서 바로 식곤증이 온다니요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야, 부추를 좀 넣어야 되잖아요, 또. 진짜 맛있네.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지? 네. 맛있다니까, 진짜. 아침에 돼지국밥이 부대 낀다라는 거는 잘못된 그냥... 생각이야. 야, 아우,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 이야, 좀 진짜 맛있다. 이게 정신없이 먹게 돼. 아, 근데 한 그릇 먹고 나면 진짜 하루 진짜 든든하지 진짜. 낮에 잠 올 거야. 낮에 잠 올 거야. 우리는 잠은 안 오겠네. 부산에서는 식곤증이 금방 온다잖아. 야, 너무 등시경이 오지. 너무 뚫어지게 보셔가지고. 일단 우리는 안 오겠네요. 그럼 안 오지, 안 오지.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야 이 프로 재밌다 이거 진짜. 아 밥도 못 먹고. 야.
그래도 야 이거 하나씩 먹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야 근데 이게 뭐, 수육에 밥... 두 개 정말 웃기게 두 개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거 뭐 게임을 해야 되니? 이거 둘만 줘야 되니? 그럼 우리 눈치 게임이라도 뭐 아야 됐어. 1 아예 2 아예 2 어 됐다. 어, 그럼. 니는 좀 먹으면 되겠다. 니는 좀 먹으면 되겠다. 죄송해요. 아, 게임 했잖아. 되겠다. 김치도요, 김치도요. 김치도. 아, 잘 불러요. 동생들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와, 진짜. 과자기랑 아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지. 여기 와서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여기 이름 꼭 달아놓을게요. 오, 여기 또 다르잖아. 와, 또 인피니티. 인피니티네, 여기. 아까 거기보다 좀 중턱으로 내려왔네. 와, 기가 막히다. 아, 그래도 내려가면은 여기 밑에 내려가 가지고 길이 있네. 길이 있어서 싫은데. 길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냥 광안리 그냥 앞에 가져버릴 걸. 배는 형님, 밀락 배 센터죠, 역시. 아, 이거 어, 형님. 잘한다. 아, 벌써 다리 풀리고 난리 났어, 지금. 너 진짜 근사한 추억 아니면 정말 좀만 봐봐.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어 형님 있다. 한 군데 있어. 그거 있어요? 어. 뭐가요? 형 여기 봐요. 와. 있다. 야 저기. 어 저기 뭐야? 여기. 저기서 점심을 먹는 거지. 회 먹는데. 어 뒤에 회 먹는데요? 대박. 야.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분위기로. 그거 아니야 그 회 잘라가지고. 야 분위기로도 맛있다. 분위기로도. 야 이거 진짜 계단 장난 아니네. 와 형 저도 여기 2년 전에 왔을 때 딱 기억납니다. 다시는 오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아 저 생기 맞네. 맞다 그래. 아이고 맞네. 저 들어가 생기 앞에는 차태인이 맞네. 성기 맞네. 성기 맞네. 대박. 성기. 이 앞에 나온 사람 내가 이름 없고 그 춘우 나오나? 차태인 아이가. 춘우에 나오는 거. 춘우 나오는. 장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야가 부산에 뒤에 두 번째 오나. 그래. 맞네. 야가 전에 왔다. 이승이다. 안녕. 전에 왔었어. 이승이 맞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온다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와 여기 분위기 야. 죽이네요. 아, 나 싫어하네. 분위기 죽이네. 와. 야 여기 광어 요 광어. 광어. 이거 멍게. 요거 소라. 소라. 낙지. 해삼. 아니 여기 무슨 뭐 분위기가 벌써 끝났는데요? 아 이거 다 잘생겼다. 예? 분위기가 일단은 뭐 죽인다. 아니 여기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신지? 오래됐다. 한 50년도 넘었다. 엄마도 네, 알았어. 우리가 받아가니까. 며느리고 딸이니까. 한 50년. 아니 그럼 이걸 뭘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지? 일단 자리에 먼저 앉으셔서 주문하실까요? 자, 착석하죠. 뭐. 자리 어디예요? 그 아무 저 밖에. 밖에? 밖에라고? 밖에. 아니 형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게 회로 나와서 생선구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예, 불 뜨끈뜨끈하게 집에 놨으니까 혁이 형이 좋아하시는 이 온돌빵으로다가 아랫목이나 아랫목. 잘생긴 얼굴 타면 안 되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이야. 이게 다 있는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예. 다시 돌아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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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예? 안 부르는 거야? 아, 누굴 부르는 거야? 불림을 다 하는 거야. 미리 대답을 한 건데, 당시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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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야,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뭐, 어떻게 해드릴까? 그럼 우리 형,
해삼. 예. 멍게.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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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이렇게 다. 오케이. 아, 이게 다시 보니까 또 먹음직스럽네. 요쪽이 소라죠, 소라. 소라. 야, 젓가락, 젓가락. 해삼 세 가지 색깔 다녀가 아, 요게요. 서울 팀이 짝이고 부산 팀이 홀이에요. 자, 소라 맞죠, 요게. 홀. 자. 와, 안 볼랐다. 홀. 자. 어, 잠깐. 어, 두 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짝, 짝, 짝. 뭐 먹을 것 같아, 또. 근데 불안하다. 홀. 짝. 홀. 해산물 싫어하는데 이거 먹고 싶다. 짝. 홀. 설마. 아. 어? 짝. 그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소라야, 이거 뭐야? 홀. 오케이. 자, 홀. 짝, 짝, 짝. 짝, 짝, 짝. 나 몰라. 잠깐만, 잠깐만. 나 몰라. 더 없어, 더 없어. 더 없어. 드셔봐. 더 없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죠. 없다 이제 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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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아 여기가 부산극장이네. 네, 네, 여기가 네. 부산극장. 이게 처음에 부산에서 멀티플렉스가 아. 이거였거든. 아 이게 대형 시네마인가? 그치. 아니 저희가 부영이고 이쪽에도 아. 극장 하나 있고. 맞아 맞아. 야 여기가 극장이 진짜 많구나. 극장에 가려면은 대부분 예. 여기 와가지고 해야지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키스 해도 됩니까? 왜 살고 싶어? 여기 부산극장 오랜만이실 텐데 부산극장으로 들어가 볼까? 아, 근데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근데 그러면 이 남포동은 옛날부터 그냥 영화의 메카였네요. 영화 볼래 하면 남포동. 남포동. 네. 아~ 남포동에 오면은 정말 영화를 좀 봐야 되고. 학생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고등학교 영화 보고 저 깡통시장 가서 옷 사고 먹자고 거리에서 이제 김밥이나 이런 거 먹고 잡채 비빔 잡채. 쌈디 씨는 여기에서 영화 본 기억 있어요? 없어요. 이쪽까지는 안 오시죠? 저는 항상 그쪽이니까, 부대 쪽. 네. 왜냐면 형은 투팍 가느냐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볼게요. 투팍 가느냐고 시간이 없었어. 예전에 극장 자체가 이제 두 개를 보고 싶으면은 동시상영하는 데가 있어요, 또 이쪽 쪽 가면은. 동시상영? 동시상영은 웬만하면 저 뒤에 건 좀 야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정말 인기 있는 것들 해가지고. 동시상영이라는 게 뭐예요? 몰라? 동시상영? 동시상영. 저희 때도 동시상영이 막 그렇게 없어지는 추세였었어가지고. 동시상영 두 번째 거가 제목 좀... 이런 거 정말 성인의 매력 뭐 이런 거. 아, 사실 그 뒤에 거가 메인이야. 앞에 거는 잠깐 마음 추스리면서. 저는 매진 돼서 암표 산 적도 있었어요. 중학교 암표 때 진짜 오랜만에 영화도 암표가 있었어. 암표 있었지. 중2 땐가 중3 땐가 친구랑 타이타닉을 보러 왔어요. 만덕에서 아, 버스 타고. 암표 살만하지. 너무 그 영화가 핫해서 보러 왔는데 아, 표가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매 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암표를 팔았었어. 한 장에 15,000원 기억나. 와 15,000원 되게 야, 비싸다. 그때 5,000원 얼마 4,000원 맞아 얼마 암표 되게 비쌌어. 진짜 그 비쌌어 암표. 우리나라에 한참 홍콩 영화가 정말 붐일 맞아. 때가 있었는데 그죠? 동방불패 동방불패 천년유원 신용문객장 동사서도 아 나 신용문객장 홀리스 소리 그 다음에 이영걸 영화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영걸 영화 황비용 영웅 소림사 방세옥 방세옥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천장지가 처음 나왔거든. 그리고 이제 영웅본색은 우리 위에 형들 정무문, 용쟁호투, 이소룡 세대. 이영걸의 정무문. 이영걸인데 원래는 이소룡이 했었지. 이소룡이 정무문이었지. 그러니까 그 50년대, 60년대 분들은 이소룡을 너무 좋아했고 우리는 홍금보, 송룡, 그다음에 원표, 그다음에
알란탐. 알란탐. 아, 알란탐. 야, 알란탐 어디 계시냐? 여명. 여명은 우리 때. 여명은 사소천왕이라고. 맞아, 맞아. 사대천왕이 있었고 사소천왕이 있었단 말이야. 사소천왕은 뭐예요? 여명까지밖에 모르겠고 사대천왕은 첫 곽부성. 곽부성, 장하고, 유덕화. 한 명이 또 금성무였어요. 금성무는 그 뒤고. 아, 그게 사소천왕. 양가위였어요. 양가위. 사대천왕이? 사대천왕이 누구였어요? 나 사대천왕 내 때는 여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명이 사소천왕. 그 밑에 후배야. 네. 그래? 그러고 보니 많이 갔네. 저, 아유, 진짜 우리는 그 세대니까. 영국 영화 많이 봤네. 영화 보고 싶다. 영화 보고 싶은데. 이거 콜라라도 하나 사올까요? 콜라? 그냥 콜라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할까요? 네. 그냥 사도 돼요.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주세요. 어? 아 이게 아 시야 돋독이야? 왜? 어디에요? 아 여기. 어 여기서? 야 이건 자신 있다. 영화 맞추기는 아니죠, 감독님? 맞추기는 아닙니다. 그냥 보시면 이게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야, 이건 자신 있다. 이건 자신 있다. 우리 너무 시달리고 있어. 아유, 밥을 먹어야 되겠지. 이건 자신 있다. 아, 나 진짜. 야, 맛있네, 이거. 진짜 극장에서 영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진짜. 와, 용모생. 용모생. 와, 용모생. 용모생. 저 원인가? 원이네. 이 장면. 더요? 제일 유명한 장면이지, 이거. 아, 이게 투. 아니야, 원이야, 원. 원이에요? 어우, 양주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배우가 천년유혼 2에서도 나오거든. 근데 거기서는 좀 멋있는데 요즘 나쁜 놈으로 나오지. 나중에 배신하잖아, 저기. 이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감방 갔다가 나와가지고 총막 아 이건 진짜 밥 먹으면서 우는 씬이 그게 진짜 예술인데 진짜 먹으면서 우는 씬 행위 추노죠 추노 계란 먹으면서 근데 이게 다 오마주야 뭔가 딱 그런 느낌들이 진짜 저 밥 먹고 싶었어 어렸을 때 저 밥 저 밥 저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아 이 장면이 진짜 저것도 일부러 이렇게 빼는 거야 저거 아 씨 이 세빙 무슨 동네 검검 와 야, 소름 돋는다. 씨. 저게 안 흘리잖아. 근데 이제 뭔가 어우 고감이 오르네. 장혁 씨는 뭐 혹시 기억나는 좋아하는 영화나 따라해본 장면 이런 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어릴 때. 따라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성룡 영화나 이소룡 영화는 이제 옛날에 토요 명화나 주말의 명화에서 좀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맨날 뭐 이렇게 운동하고 막 그러는 거죠 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무슨 영화를 보면서 이 액션 이런 거를 키운 거냐? 무슨 영화를 보면서는 아니야. 이소룡? 그럼 누구를? 성룡? 액션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아 없었는데 그런 근데 사무실에서 한번 액션 같은 거를 같이 특징으로 해보는 걸 해보라고 해서 소림사를 가라고 한 거야 진짜로. 아, 소림사를 가라고 했다고? 아 5년 정도 갔다 오래. 손탁이 형이. 그래가지고 나 도저히 소림사 못 간다. 아 진짜 중국 소림사요? 그래서 절권도장을 수로형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아, 내가 소림사 갈 뻔했네.